단풍 봐. 동생이 볼 일이 있어서 운전해서 태워다 주고 저는 캠퍼스를 찍고 있어요. 여기는 유덕 워싱턴대 캠퍼스고 오늘 처음으로, 운전해서는 처음으로 여기를 와봤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 공통적으로 정말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한창 여기가 그 학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걷는 사람도 진짜 없고 여기가 제일 캠퍼스에서 사람이 많고 번화한 곳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사람은 그냥 거의 뭐 없고요. 여기가 원래 봄에는 벚꽃이 되게 예쁘게 피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 봄에 벚꽃 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심하게 퍼지면서 벚꽃 보러 오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보지는 못했고 여기가 옛날에 수업도 들었고 여기서 옛날에 사진도 찍었었는데 유덕이 고풍스러운 건물이 많아요. 여기도 되게 사진 찍으면 예쁘게 잘 나오는데 졸업식 때 이쪽에서도 사진 많이 찍었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 저쪽으로 가면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원생들 도서관, 다른 하나는 학부생들 도서관이 있는데 대학원생들 도서관이 뭔가 해리포터 나올 것 같고 분위기가 좋은데 오늘은 그냥 바깥에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옛날에 아침에 음악 수업 들었었는데 대학원생들 도서관. 학부생들 도서관. 지금 웨딩 촬영은 앞에서 하고 있어요. 좀 날이 많이 쌀쌀한데. 많이 추울 텐데. 저 앞쪽으로 가면 분수대가 있는데 지금 날이 추워서 분수대는 아마 껐을 것 같아요. 가볼까요, 앞으로? 저기 물가 보이세요? 저쪽에 원래 여름이나 봄에는 분수대도 켜지는데 추우니까 작동을 안 시키고 있어요. 해가 되게 크다. 여기도 옛날에 많이 지나다녔는데 저쪽으로 가면 또 도서관이 하나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쭉 내려가면 경기장도 있고 차 안에서 너무 따뜻하게 히터기 켜고 와서 좀 졸렸는데 이렇게 차가운 바람 맞으니까 잠이 확 달아나요. 잠 깨고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 집에. 여기서도 수업을 들었었나? 이 건물에서 과학 수업을 들었었는데 카메라에는 이 단풍 아름다운 게 다 안 담기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위에는 빨강, 아래는 초록. 저 위에 종이 있는 거 처음 봐요. 이런 게 있었나 원래? 트럭이 두 대가 있는데 푸드트럭. 학교 다닐 때는 한두 번 사 먹었었는데 문이 닫힌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피고 있구나. 가을 꽃인가 봐. 가을 봐. 가을이야 가을. 다람쥐? 안녕. 안녕. 뭐 먹어?
너도 날 안 피하는구나. 어? 아니네, 가네. 이쪽 뭔가 되게 흥미로운 곳 가는 그런 길인 것 같은데, 여기도 똑같이 그냥 대학 건물 가는 길이에요. 저쪽으로 가면은 비즈니스 쪽 빌딩이 있는데 현대적이고 팬시한 그런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워싱턴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가 이게? 데니홀인데 약간 무슨 성 같기도 하고 좀 멋있지 않아요 여기? 여기는 뭐 배우는 건물일까? 뭐 무슨 공부를 하네? 다시 학생들이 나와서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쌀국수 버블티 먹을게. 에피타이저 하나 할까? 잠깐만. 일단 쌀국수를 어떤 걸 먹을지를 보고. 씨푸드 먹을까 아니면 토프? 난 토프로. 토프 돼지고. 돼지. 나는 소고기를 할까? 소고기를 할까? 이게 뭐지? 베트남 쌀국수. 이거는 오, 내 오. 거는 두부. 나는 브리스킷 크랩 어쩌고 만두 튀긴 거. 크랩 튀긴 거 진짜 맛있어. 네, 육수. 무지개. 약간 옅게 보이는데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무지개 잘 안 뜨는 데인데 하와이에서 본 이후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다시 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까보다 무지개가 더 선명하게 보여서 지금 소원을 빌고 가야겠어요. 소원은 와 근데 무지개 띠가 진짜 크다. 이렇게 큰 거는 또 태어나서 처음 봐. 그냥 네, 이렇게 아예 동그랗게 보이는 거는 또 처음이라. 와, 하와이 갔을 때도 이 정도로 띠가 길지 않았었는데 내년에는 하려고 하는 일들 다 잘 돼서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마 비행하고 있었으면 이런 무지개를 못 봤을 텐데 여유가 있었을까? 노니까 좋구만. 무지개 안녕. 내 소원 다 들어주고 오늘 내 눈앞에 나타나줘서 고마워 무지개.